클라라, 이제 출발하면 되나? 얼마나 더 대기해야 하지? 네, CFA도 배치를 마치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주세요. 좋아, 근질근질했는데 몸 좀 풀어볼까? 약간의 저항은 있지만 생각대로 병력이 많지는 않군. 터널을 폭파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북을 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나머지 두 개 터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지? CFA 폭파팀은 수중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윗브로크의 저항을 받지 않을 거예요. 녀석들 머리 썼구만. 그쪽이 우리도 안심이 되는군. 대륙과 육상으로 연결된 루트는 세 개의 터널뿐이니 폭파를 타고 간다면 윗브로크의 증원군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다. 우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군. 그럼 마음 편하게 가보실까? 저격수가 있다. 먼저 처리해. 터널 내부로 진입 중이다. 여긴 이미 붕괴돼서 막힌 터널 같은데. 위치하신 서쪽 터널은 대군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힘들지만 브리더들이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파괴해서 완전히 숨어시켜야 합니다. 알겠다. 비탈 없이 깔끔한 게 좋지. 냄새 한번 기막히구만. 매번 이런 땅굴로 다녀야하는 신세라니. 터널 내부에도 적이 좀 있다. 교전하면서 이동 중이다. CFA 녀석들은 어떻게 됐나? CFA 수중 폭파팀은 현재 폭파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AAC, 여기는 브라보. 폭파 예정 지역에 도착했다. 설치를 시작하겠다. 자, 우리도 서두르자. 모두 움직여. CP, 여기는 찰리. 조류가 심해서 예정 시간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서두르겠다. 이쯤인 것 같은데. 설치 지역에 도착했다. CP, 여기는 브라보. 설치를 마쳤다. 철수 지점으로 이동하겠다. 동쪽의 브라보팀은 폭탄 설치를 마치고 철수 중입니다만 중앙의 찰리팀은 아직입니다. 터널 외벽에 설치된 폭탄은 이쪽에서 원격으로 터뜨릴 것이만. 뭐야? 그럼 우리만 터널 안에서 대기해야 하나? 조류가 심해서 시계 확보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찰리팀이 설치를 마칠 때까지 터널 내부에서 잠시 대기해주세요. 아, 나 이거 참. 점점 놈들이 몰려오는데. 본부, 클라라! 여기서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귀찮은 놈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잖아! 수중 폭파팀이 안전지역까지 대피하고 나면 폭탄을 터뜨려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알고 있다! 제게 무려터진 CFA 놈들! CP, 여기는 찰리. 설치를 마쳤다. 곧 안전지역으로 철수하겠다. 좋았어! 당장 폭탄을 설치한다! 오케이! 폭탄 설치 완료! 서두르세요! 폭탄이 터지면 시가지에선 윗브로크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챙이들은 무시해! 모두 달려! 폭탄이 터졌나 보군. 본부, 다음은 컨벤션 센터인가? 네. 하지만 컨벤션 센터로 가는 주도로를 중심으로 다수의 적이 감축됩니다. 그 다수의 적과 교전 중이야.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위로는 없나? 우리가 알려드린 지하루트를 통해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다. 지하로 가란 말이지? 지하장정! 엄청 성가시군. 처음 보는 타입의 적이 있다. 정부 간에 영상을 보냈습니다. 조심하세요. 파워 이상이다. 잠잠하지? 이놈 헤더급이라고. 로켓 공격에 주의해. 뭉쳐있으면 같이 당한다. 모두 흩어져. 이놈들 어지간히도 몰려드는구만. 세티프 리포트에 따르면 바바라는 개체군요. 헤더급으로 분류됩니다. 엄청들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진작에 알려주면 좋잖아. 근데 모두 무사한가? 저결통은 지하로 내려가자. 여기서 숨 좀 돌려야겠군.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하자. 현재 CFA 철갑상어부대가 컨벤션 센터 입구에 방어 등지를 구축했습니다. 컨벤션 센터에 돌입할 때 철갑상어부대가 윗브로크 지원 경력을 차단해줄 거예요. CFA 녀석들도 대박인데. 그런데 이 정도 난리친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경력이 적은 것 같은데. 약 45분 전에 컨벤션 센터에서
대규모의 블로드 델리무리가 광서울을 향해 날아갔어서 청소년이 하는 그만큼의 경력이 빠지면 한 시간 이내에 도표를 통해 경력이 회복되겠습니다. 해저 터널을 모두 파괴해지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현재 소풍선 내의 윗브로크는 평소에 10분의 수준이자 그게 그런 거였군. 앞으로 자네하고 100달러 내긴 하진 않겠어. 내가 매번 진 이유가 있었구만. 하지만 광도로 향하던 블로드 델리무리가 돌아오기 전에 동굴에 파괴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컨벤션 센터에 남아있던 블로드 델리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아직도 남아있었단 말이지. 어느 정도 규모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단역 보충 완료. 철갑상어 부대와 합류해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CF 있는 사태를 보이는 곳. 어서 가자. 이봐, AAC. 여기다. AAC가 도착했다. 지원사기 AAC. 후보,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다. 야, CF. 여기서 또 보는군. 저번엔 신세 많았다. 이번엔 우리가 보답할 차례고. 난리구만. 본부, 지금 각각 지르면 힘들겠어. 거기 많다. 함께 싸우자, AAC. 부대장님, 광속으로 날아가던 블러드 젤리 중 일부가 귀한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말캉한 놈한테 눈이 없는 게 아쉽군. 집이 불타고 있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게 말이지. 젠장, 누가 자꾸 연막을 뿌리는 거야? 앞에 안 보이잖아! 대장님, 6시 방향에 헬퍼 2기가 있습니다. 차량 뒤쪽으로 이동한다. 분리당하지 않게 조심해라. 적당히 업타임에서 버텨. 우선은 가까이 있는 놈들부터 처리해. 좋았어. 이제 덩치 큰 놈들은 정리된 것 같다. 이동하자. 뒤는 걱정 말게. 멋진 캠프파이어 기대하지. 하하, 기대하라고. 자, 모두 이동한다. 내부로 진입했다. 현재 다수의 트루프와 교전 중이다. 컨벤션 센터 외에는 윗브로크가 많지는 않을 거고 서식지 파괴가 목적이니 폭파에 주력해주세요. 그래! NA 빌딩 폭파 작전이 생각나는군. 포위당할 수 있으니 트루프를 확실히 제거하면서 전진한다. 제장 들었다! 탄약 장전! 제장 들었다! 제장 들었다! 젤리가 피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알겠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제작자! 탄약 장전! 재정비 완료! 여긴가? 끈적거리는 것들이 가득하고 여기를 설치했다. 제거했다. 모두 이동!